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이야기들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작고 파란 모자. 옛날 어느 곳에 한 사람의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날마다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에 폭풍이 불어 파도가 높아서 고기잡이를 나갈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배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기 배를 수리하기에 알맞은 튼튼한 나무 토막을 찾으려고 언덕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열심히 찾아보았으나 전혀 보이지 않고 안개가 끼어서 주위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렀습니다. 자, 나무토막 찾는 일은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안개가 지쳐질 때까지 이 언덕에 있다간 내가 있는 것도 분간을 못하게 될 거야. 그리고 길을 잃어 다시는 내 작은 집을 볼수 없게 될지도 몰라. 그래서 그는 배를 수리하기 위해 나무 토막을 찾는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안개가 짙어져서 그는 정말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안개 낀 바다를 빠져나오자 그는 집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창문에 불빛이 빛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집 안에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저기, 제발 저를 안으로 들여보내 주세요. 안개 때문에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문을 두들겼습니다. 저기, 제발 저를 안으로 들여보내 주세요. 안개 때문에 길을 잃어서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잠시 후에 드디어 문이 겨우 조금 열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노파가 눈을 가늘게 뜨고서 그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분이 좋지 않은 듯, 무슨 일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안은, 저기 안으로 좀 들여보내 주세요. 안개가 짙고 밖이 어두워서 저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침까지만 쉬어가게 해주실 수 없을까요? 아침이 되면 집으로 돌아갈 길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노파는 그를 내다보며 코를 킁킁거리며 중얼중얼 거렸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좋아, 들어와,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부엌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커다란 난로에 불이 타고 있어서
좋았답니다. 그리고 불 양쪽으로는 각각 다른 작은 노파가 앉아 있어 이 집에는 모두 세 사람의 작은 노파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파들은 누구 하나 한마디도 이안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도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는 불 옆에 잠자리에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자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은 그가 정말 잠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방구석에 놓여있는 큰 상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 사람이 파란 털실로 짠 모자를 꺼내서 머리에 쓰고 칼라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어요? 그 노파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어디론가 가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파가 상자에서 파란 털실로 짠 모자를 꺼내들고 칼라일 하고 말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녀도 이미 그곳에는 없었답니다. 그리고 다시 세 번째 노파가 상자에서 파란 털실로 짠 모자를 꺼내 머리에 올려놓고 칼라일 하고 말하고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도 벌써 거기에는 없었답니다. 이안은 말했습니다. 정말 굉장하군. 처음에 여기에는 세 사람의 작은 노파가 있었는데 이제 한 사람도 없어. 이젠 나 하나뿐이야. 저 상자 안에 파란 털실로 짠 모자가 더 있을까? 그래서 그는 상자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꼭 한 개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꺼내 머리 위에 올려놓고 칼라일 하고 마치 그 노파들처럼 말을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도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그는 하늘을 나르고 빙빙 돌고 가로지르고 회전하고 자꾸만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날아갔답니다. 그러고는 땅으로 쿵 하며 떨어졌습니다. 그가 온 곳은 어디일까요? 그 세 사람의 노파가 있는 지하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위에는 종류나 모양, 크기가 다른 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노파들은 온갖 병 속에 들어있는 것을 맛보며 파티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이 쿵 하며 그들 한복판에 떨어져 내린 것을 보고는 그녀들은 파란 턴실로 짠 모자를 머리에 쓰고 재빠르게 킨테일 되돌아가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노파들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안은 말했습니다. 정말 굉장하군. 처음에 이곳에는 세 사람의 노파가 있었는데 이제 아무도 없군. 나뿐이야. 그런데 이번에는 이안은 세 사람을 쫓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있는 곳이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는 온갖 병에 들어있는 것을 맛보고 그것들을 마시거나 먹거나 해서 결국은 매우 취하여 나른해지더니 곧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안이 이 몽롱한 혼란 속에 잠들어 누워있던 곳은 칼라일 사교의 포도주 저장실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노파가 파란 작은 모자를 쓰고 칼라일 하고 소리친 것을 기억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이곳이었던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칼라일 사교의 하인이 들어와서 모든 것이 엉망진창 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병은 모두 깨지고 코르크 마개가 빠지고 찐득찐득하고 물이 괴이고 뒤범벅된 것을 보고 당연한 일이지만 매우 화를 냈습니다. 바로 이안에게. 이 나쁜 놈! 하고 욕을 하며 이안을 사교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내가 쓴 파란 모자를 벗어라. 내가 사교님께 말을 할 때 모자를 쓰고 있는 건 큰 실례야. 그렇게 말하며 그것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나서 이 안을 커다란 나무 토막에 묶었습니다. 이 안은 대단히 무서웠습니다. 한밤중에 사교의 포도주 저장실에 뛰어들어 그곳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으니 사교가 그에게 무슨 말을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사교님, 제발 모자를 돌려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교가 모자를 돌려주자마자 그는 그것을 쓰더니 킨테일 되돌아가 하고 세 사람의 노파가 말한 것처럼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참 잘된 일이었습니다. 사교가 그에게 어떤 벌을 줄지도 몰랐기 때문이지요. 그는 날고 빙글 돌며 가로질러 회전하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밝은 아침에 본래의 언덕 위에 돌아가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어려운 것은 그가 커다란 나무 토막에 꽁꽁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는 노인 한 사람이 언덕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어르신, 제발 이 나무 토막에서 저를 풀어주실 수 없겠습니까?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물론이지 라고 대답하고 곧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노인이란 꽤 느릿느릿 언덕을 오르는 법이고 노인의 수척한 손가락은 묶은 매듭을 푸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이안은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자 그 노인은 도대체 이 나무 토막으로 뭘 할 셈이었나?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안은 자기가 그것으로 뭘 하려 했는지 생각이 났습니다. 애당초 그는 배를 손질하려고 나무 토막을 찾고 있던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알맞은 크기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배를 수리하기 위해 칼라일 사교가 내게 주셨습니다. 노인은 그거 놀랍군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 뒤 두 사람은 모두 안녕히 라고 말하고는 각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숲의 돌멩이. 옛날 어느 곳에 매우 가난한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먹을 것을 살 돈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배가 너무나 고팠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녁을 얻어먹을까 하고 생각하며 떠돌아다니는 동안에 그는 몸을 구부리고 길에서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주 커다란 돌멩이였습니다. 그리고는 누군가의 찐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남자는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들고 계신 게 혹시 뭔가요? 아, 이건 제 수프 돌멩이에요. 도대체 수프 돌멩이란 무엇입니까? 그야 수프를 만드는 돌멩이지요. 수프를 만드는 돌이라니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이 흔히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맛있는 수프를 만들 수 있나요? 네, 훌륭한 수프가 되고 말고요. 제가 가르쳐 드리지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납작한 냄비를 빌려주시면 보여드릴게요. 물론이지요. 자, 들어오세요. 곧 납작한 냄비를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남자는 집 안으로 들어오고 그녀는 납작한 냄비를 갖고 왔습니다. 그는 그 돌멩이에 냄비를 가라앉히고 물을 가득 채우고 한참 있으니 끓어올랐습니다. 그 남자는 냄비를 저으며 들여다보고 약간 콧노래를 부르면서 맛있는 스프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다 됐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훌륭한 스프지만 양파를 넣으면 더욱 맛이 날 겁니다. 그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양파를 수프 속에 넣었답니다. 남자는 냄비를 휘저으면서 아까처럼 콧노래를 부르며 냄새를 맡거나 들여다보고는 이윽고 자, 뭘 넣으면 좋을지 가르쳐 드리지요. 말할 것도 없이 닭고기와 소금과 후추를 많이 넣으면 맛있을 겁니다. 네, 물론이지요.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닭고기와 소금과 후추를 수프 속에 많이 넣었고 그 남자는 수프 돌멩이는 맛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두 시간이 지나자 수프는 거의 다 되었다고
그 남자가 말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수프 돌멩이만 남기고 모두 꺼냈습니다. 좋은 맛을 내기 위해서 좀 더 수프 돌멩이를 끓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드디어 그 남자는 돌멩이를 꺼내어 두 사람은 그 수프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정말 맛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수프는 돌멩이로 끓여서 더 맛있는 수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여자는 우와, 너무 맛있어요. 수프를 만드는 돌멩이를 갖고 있다는 건 얼마나 멋있는 일인데요. 나도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자 그 남자는 그렇게 흔히 있는 게 아닙니다.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것을 갖고 있고 이런 수프를 언제라도 만들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잠깐 제 이야기를 들어봐 주세요. 당신은 저한테 매우 친절하게 해주셨으니까 이 수프 돌멩이를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나는 다른 것을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 정말이세요? 그거 대단히 친절하시군요. 수프 돌멩이로 언제까지 수프를 만들 수 있다니 얼마나 멋있는 일인가요? 그래서 그 남자는 수프 돌멩이를 그녀에게 주자 고맙다고 서로 인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난한 남자는 또 배가 고파졌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어요? 그는 몸을 구부리고 다시 다른 돌을 집어들고 그것이 수프 돌멩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언제나 필요할 때 사용했던 것입니다. 두더기 소녀와 사냥꾼. 옛날에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와 둘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녀의 아버지는 딸 하나를 가진 여인과 재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녀에게는 새 어머니와 여동생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새 어머니가 데려온 소녀는 몹시 못생긴 얼굴이었습니다. 더구나 아름다운 그 소녀와 함께 있을 때 더욱 못생겨 보였습니다. 새 어머니는 전 부인의 딸이 자기 딸보다 예쁜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전 부인의 딸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는 암송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두 자매는 날마다 번갈아가며 집 뒤에 있는 산에 데려가 풀을 뜯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새 어머니는 자기 딸이 산에 가는 것을 싫어하여 날마다 전 부인의 딸에게 그 일을 시켰습니다. 어느 날 아름다운 소녀가 산에서 울고 있을 때 어디선가 사냥꾼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누구며 왜 이 산에서 울고 있습니까? 저는 아랫동네 사는 소녀예요. 저는 새 어머니가 데려온 여동생과 차례로 소를 돌보기로 되어 있는데 새 어머니는 제가 동생보다 예쁜 것에 화가 나서
저만 산에 보낸답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소녀가 대답하자 사냥꾼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언젠가 당신의 집을 찾아가 당신을 모셔갈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은 후 어느 날 소녀의 아버지는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새 어머니 딸에게 내장을 씻어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새 어머니는 자기 딸이 강에 가는 것이 싫어서 전 부인의 딸에게 시켰습니다. 빨리 씻어 오너라. 공연히 게으름을 피우거나 한 개라도 잃어버린다면 가만두지 않겠다. 소녀는 말없이 내장을 씻으러 강가로 갔습니다. 그러나 강물의 흐름이 대단히 세찼으므로 그만 내장 하나가 휩쓸려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소녀가 놀라서 내장을 집으려고 허우적거렸지만 내장은 순식간에 멀리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소녀는 새 어머니에게 야단 맞을 일을 생각하니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집에 돌아가기 싫었습니다. 소녀는 슬피 울면서 강을 떠내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정처 없이 걸어갔습니다. 얼마를 걷다 보니 으리으리한 집이 나타났는데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지만 사람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방 안은 몹시 지저분했고 침대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 어지러진 방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방 안을 말끔히 청소해 놓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세 마리의 새가 날아와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그 새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저희들끼리 말했습니다. 누구일까? 우리 집에 와서 깨끗이 청소를 해준 사람이. 오, 그래? 누구인지 알면 우리가 멋진 선물을 줄 텐데. 그 말을 들은 소녀는 새들 앞에 나서서 말했습니다. 집 안을 청소해 놓은 사람은 바로 저예요. 새들은 소녀에게 어디 사는 누구며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지 물었습니다. 소녀는 자기 사정을 숨김없이 모두 이야기하였습니다.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참새 하나가 말했습니다. 나는 선물로 내가 이야기할 때마다 내 입에서 황금의 꽃이 나오는 행운을 주겠소. 그러자 두 번째 참새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걸치는 옷이면 무슨 옷이든 가장 훌륭한 옷으로 변하는 행운을 주겠어. 그 다음 세 번째 새가 말했습니다. 오, 나는 내가 신는 신발은 모두 황금 구두로 변하는 행운을 주겠소. 말을 마친 새들은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소녀는 다시 강가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에는 물살에 휩쓸려 갔던 내장이 다른 것들과 함께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디를 갔다가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새어머니는 소녀를 보자마자 앙칼치게 물었습니다.
소녀가 대답하지 않자 더욱 화를 내며 때리려고 했습니다. 소녀는 할 수 없이 내장 한 개를 잃어버려서 찾느라고 늦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소녀가 말을 시작하자 소녀의 입에서는 황금꽃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새 어머니는 소녀가 더 이상 말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어느 날 소녀의 아버지는 두 자매에게 예쁜 드레스를 하나씩 사주었습니다. 소녀들이 소를 몰고 산에 갈 때 예쁘게 보이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음 날 소녀가 소를 몰고 산에 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새 어머니는 소녀의 예쁜 옷을 벗기고 누더기를 입혔습니다. 그 순간 소녀의 옷은 더없이 아름다운 공주의 옷으로 변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신고 있던 헌 신발도 황금 구두로 변했습니다. 그것을 본 새어머니는 약이 올라서 재투성이가 되라고 소녀를 부엌으로 쫓아버렸습니다. 부엌에 있던 새어머니 딸은 소녀에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소녀는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면서 방 안과 침대가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는데 자기가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고 쓰레기는 방 한가운데다 쌓아 놓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음날 다시 내장을 씻으러 갈 일이 생기자 새 어머니의 딸은 자기가 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새 어머니의 딸이 내장을 씻으러 갔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깨끗이 정돈된 방 안을 새 어머니의 딸이 흐트러 놓았을 뿐이었습니다. 새들이 날아와서 흐트러진 방 안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 깨끗한 집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았지? 그때 새 어머니의 딸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집을 흐트러 놓은 건 나예요. 그러자 새들은 각각 새 어머니의 딸에게 한마디씩 했습니다. 나는 내가 말할 때마다 너의 입에서 염소 똥이 나오도록 해주겠어. 나는 내가 입은 옷이 무엇이든 다 해줘서 똥마가 되도록 해주겠어. 나는 내가 신은 모든 신발이 말편자가 되도록 하겠어. 새 어머니의 딸은 집에 돌아가자마자 자기가 왜 늦었는가를 이야기하려고 했으나 입을 열자마자 염소 똥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본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새 어머니는 남편에게 자기 딸은 좋게 이야기하고 전 부인의 딸은 아주 몹쓸 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리석은 남편은 새로 맞은 아내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그 딸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부는 새 어머니의 딸을 데리고 왕자님의 무도회장에 갔습니다. 소녀는 집에 남아서 부엌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혼자 있게 된 소녀는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야, 왜 울고 있느냐?
소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제 동생만 데리고 왕자님의 무도회장에 가셨습니다. 저도 무도회장에 가고 싶지만 집에서 일을 해야 하니 슬퍼서 우는 거예요. 목소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너도 무도회장에 가도록 하주마. 그 대신 시계를 가지고 가서 12시가 되기 전에 집에 돌아와야 한다. 목소리가 사라지자 소녀 앞에는 곧 아름다운 마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소녀는 곧 마차를 타고 무도회 장으로 갔습니다. 소녀의 옷은 어느새 아름다운 공주의 옷으로 변했습니다. 우아하고 화려한 옷을 입은 아가씨가 들어서자 왕자님은 곧장 아가씨에게 춤을 청했습니다. 아버지도 새어머니도 소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소녀는 그 무도회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숙녀가 되어서 자정이 가까울 때까지 왕자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정이 가까웠을 때 소녀는 남모르게 무도회장을 빠져나와 마차에 올랐습니다. 마차는 곧 소녀를 집에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부모님과 여동생이 돌아왔을 때 소녀는 이미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소녀는 똑같은 방법으로 무도회장으로 갔습니다. 그리하여 왕자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뒤늦지 않게 돌아왔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소녀가 무도회장에 갔을 때 왕자님은 소녀를 놓치지 않으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시간이 되자 서둘러 무도회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왕자님은 재빨리 소녀를 뒤쫓았습니다. 소녀는 너무나 서두르는 바람에 황금 구두 한 짝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왕자님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마차는 이미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왕자님은 그 구두의 주인을 찾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숙녀 중에서 황금 구두의 다른 한쪽을 가져오는 사람을 왕비로 맡겠다는 포고문을 내렸습니다. 왕궁에서 많은 지원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황금 구두를 한 짝씩 준비해 궁궐로 갔습니다. 새어머니의 딸도 빠질세라 황금 구두를 만들어 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궁궐로 갔습니다. 그러나 왕자 앞에서 황금 구두를 신자마자 그 구두는 말편자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변명을 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그 입에서는 염소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입고 있는 옷은 누더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집에서 슬퍼하고 있는 소녀 앞에서 어디선가 용이 끄는 화려한 마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마차는 소녀를 태우고 궁궐을 향해서 달렸습니다. 소녀는 새 어머니의 딸이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녀는
몰래 자기 아버지를 불러서 자기가 온 것을 알렸습니다. 아버지는 눈부시게 훌륭한 모습을 하고 있는 딸을 보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 물었습니다. 소녀는 자기가 겪었던 모든 일을 아버지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임금님 앞에 나가서 황금 구두를 신었답니다. 구두는 소녀의 발에 꼭 맞았으며 소녀가 가지고 있는 또 한 짝의 구두도 꼭 맞았습니다. 이 아가씨야말로 내가 찾던 그 사람이요. 나는 당신을 아내로 맡고 싶소. 황공하옵니다. 소녀는 이미 오래전에 한 사냥꾼과 결혼을 약속한 일이 있으므로 왕자님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약속한 그 사냥꾼은 저를 데리러 우리 집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소녀는 왕자님이 잡을 사이도 없이 재빨리 마차를 타고 궁궐을 떠났습니다. 왕자는 다음 날 사냥꾼 차림을 하고 소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것을 안 새어머니는 소녀를 집안에 숨겨두고 자기의 딸을 왕자님 앞에 보였습니다. 그녀가 왕자님과 이야기를 시작하자 또다시 그녀의 입에서 염소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왕자님은 화를 내면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 후 소녀는 다시 자기 집 암소를 데리고 날마다 뒷산에 올랐습니다. 왕자님은 왕자님대로 이 산 저 산 사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왕자님은 동산에서 다 해진 누더기를 입고 있는 아름다운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왕자님은 그 소녀에게 사랑을 느껴 함께 궁궐로 갔습니다. 그 뒤 마음씨 고약한 새 어머니는 그 소녀를 다시 볼 수 없었고 아름다운 소녀는 왕자와 함께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의 속옷. 옛날에 한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임금님에게는 왕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왕자는 이상하게도 늘 우울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그 왕자를 이 세상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며 사랑했건만 왕자는 나이가 들면서 더더욱 우울한 모습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얘야, 도대체 왜 그러니?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즐거워지겠니? 임금님은 몹시 안타까워하면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마음이 슬퍼지는 걸 어쩌지 못하겠어요. 그 무엇을 생각해도 마음이 어둡기만 해요. 왕자는 대답했습니다. 임금님은 마침내 왕자가 몹쓸 병에 걸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라 안의 유명한 의사며 철학자를 불러 왕자의 병을 진단하라고 명했습니다. 얼마 후 왕자님을 만나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의견을 이야기하며 긴 회의를 한 끝에 임금님께 아뢰었습니다. 배야, 저희들은 왕자님을 고쳐드리기 위해서 신중한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하께서는 이 세상에서 더없이 행복한 사람을 찾아내시어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속옷을 왕자님의 속옷과 바꾸어 입히십시오. 그러면 왕자님은 기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곧 누구든지 자기 주위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궁궐로 알려달라는 포고문을 전국에 내렸습니다. 며칠 후 한 신부가 임금님 앞에 불려왔습니다. 그대는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습니다, 폐하. 임금님은 기뻐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 궁전에 머무르는 신부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는가? 폐하, 그렇게 해주신다면 더 없는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물러가라. 임금님이 화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가 찾는 사람은 보다 잘 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있는 상태에서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라네. 그런 일이 있은 후 임금님은 이웃나라의 왕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왕에게는 더없이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고 효성스러운 왕자와 공주가 있었으며 왕을 존경하며 보좌하는 충성스러운 대신들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땅은 기름지고 생산물은 풍족했으며 온 나라 사람들은 아주 평안하게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라 왕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임금님은 곧 자신의 충직한 대신을 시켜서 그 나라 왕을 만나보고 속옷을 얻어오도록 부탁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갖추신 분이시니 대왕께서는 더 바랄 것 없는 행복한 분이시겠지요. 그렇게 보이는가? 물론 나는 모든 것을 갖추었네. 하지만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남겨두고 죽어야 하니 바로 그것이 걱정일세. 허허허. 이웃나라 왕은 이렇게 말하면서 쓸쓸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그래서 대신들은 그 왕의 속옷을 얻어갈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신들이 돌아온 후 임금님은 더 깊은 걱정에 빠졌습니다. 왕자의 병을 고칠 일이 자나깨나 걱정이었지요. 어느 날 기분을 좀 바꿔볼까 하여 왕은 혼자 사냥을 떠났습니다. 짐승들을 쫓으며 이산저산 계곡을 달리다가 문득 넓은 들판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흥겨운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찌나 흥겨운 가락인지 그 노래를 듣는 임금님의 마음까지 밝아오는 듯 했습니다. 아, 저렇게 흥에 겨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행복한 사람 아닐까? 임금님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노랫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부지런히 달려갔습니다. 노래는 어느 포도밭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포도나무를 살펴보면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지내기는 어떤가? 임금님이 말을 걸자
젊은이는 쾌활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 임금님 아니십니까? 안녕하신지요. 저는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 자네를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지 않겠는가? 자네의 그 흥겨운 노래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싶어서 말이야. 함께 간다면 호화스러운 삶을 보장해 주겠네. 배야,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저는 그냥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더구나 노래는 제가 원할 때 기쁜 마음으로 부르고 싶으니까요. 임금님은 속으로 깜짝 놀라면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가면 아주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자, 뭔가 부족한 것은 없는가? 없습니다, 폐야. 저는 지금 이 상태로 만족합니다. 오, 참으로 행복한 젊은이로구나. 임금님은 감격하여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젊은이, 부디 나의 부탁을 좀 들어주게. 무슨 부탁이온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아, 내 아들은 살았어. 이제 병을 고치게 되었소. 임금님은 그 젊은이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 그것이 필요하다네. 그것이라뇨? 무얼 말씀하시는지. 아니, 그... 임금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젊은이에게 달려들어서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애석하게도 그 젊은이는 속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행복한 사람의 속옷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인가 봅니다. 늑대와 꼬리. 어느 날 늑대가 나들이를 갔다가 여러 마리의 큰 개들한테 쫓기게 되었습니다. 개들이 자꾸만 쫓아오자 조금만 더 가면 늑대는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늑대는 다행스럽게도 산속에서 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안으로 들어가기에 알맞은 크기였기 때문에 그 속으로 재빨리 뛰어들었습니다. 그 굴은 개들한테는 너무 작아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만 밖에서 서성대고 있었습니다. 늑대는 헉헉하고 숨이 찼고 겨우 숨을 바로잡았습니다. 기분이 좀 괜찮아지자 그는 이 굴 속으로 들어온 자기가 매우 영리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발들아, 내가 이 굴 속으로 들어오는데 자네들은 나한테 몰래 주었나? 하고 늑대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바위를 뛰어넘고 강을 건너 자네를 여기까지 데려왔지. 하고 네 개의 발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훌륭한 발이구나. 다음에는 두 개의 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귀는 뭘 해주었지? 우리는 오른쪽을 쫑긋 세우고
왼쪽을 쫑긋 세우며 어느 쪽으로 도망가야 하는지 알려주었지. 하고 두 개의 귀가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군, 잘했어. 이번에는 두 개의 눈한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한테 뭘 해주었지? 우리는 바른 방향을 보고 지시했지. 우리가 이 굴을 발견한 거야. 그래, 그래, 잘했어. 이렇게 좋은 발과 이렇게 좋은 귀, 이렇게 좋은 눈을 가진 나는 얼마나 훌륭한가? 나는 정말 영리해. 그리고 그는 자기 등을 탁 치려고 엎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꼬리가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꼬리야, 너는 나한테 무얼 해줬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틀림없어. 너는 내가 데려가는 것만 믿고 그저 내 꽁무니에 매달려 있었지. 그리고 나를 도우려고 하지 않았어. 너 때문에 하마터면 개들한테 붙들릴 뻔했어. 너는 뭘 해줬니?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꼬리는 몹시 기분이 상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냐고? 나는 개들한테 손짓을 해서 너를 붙잡으라고 꼬리를 흔들었지. 이 나쁜 꼬리 녀석 같으니라고. 늑대가 소리치며 빙글빙글 돌면서 있는 힘을 다해 꼬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 이 더러운 낡아빠진 꼬리 녀석. 이 굴에서 나가라고. 그리고 늑대는 자기 꼬리를 굴 속에서 내보냈습니다. 물론 꼬리를 내밀었을 때 자신도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늑대의 넋두리를 들으며 기다리고 있던 개들은 늑대를 붙잡고 말았답니다. 신비한 숲의 수호자. 옛날 옛적 깊은 숲 속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울창한 나무와 맑은 시냇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사람들은 자연의 은혜를 받으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습니다. 바로 숲의 깊은 곳에 잠든 신비한 숲의 수호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에게 숲의 수호자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수호자는 숲을 지키는 영혼으로 숲에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나타나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만나기 위해서는 순수한 마음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을에는 수아라는 호기심 많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수아는 항상 숲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고 숲의 전설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숲에서 모험을 하며 다양한 동물들과 친구가 되었고 숲의 신비를 풀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수아는 숲속 깊은 곳에서 반짝이는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아는 그 빛을 따라가며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신비한 생물들과 마주하게 되는데 특히 말하는 여우, 여울과 친구가 됩니다. 여울은 수아에게 숲의 수호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를 만나기 위해서는 숲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수아는 여울의 안내를 받아 숲의 시험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련은 용기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녀는 숲속 깊고 어두운 동굴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동굴 안에는 박쥐가 날아다니고 으스스한 무서운 소리도 들리며 이 동굴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벽을 더듬거리며 한 발 한 발 내디뎌 끝까지 통과해냅니다. 두 번째 시련은 지혜의 시험이었습니다. 수아는 고대의 수수께끼를 풀어야 했습니다. 여울은 그녀에게 힌트를 주었고 수아는 자신의 지혜를 발휘하여 모든 수수께끼를 풀어냈습니다. 마지막 시련은 순수한 마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수아는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진심을 담아 숲의 영혼에게 다가갔고 그 순간 숲의 수호자가 나타났습니다. 숲의 수호자는 아름다운 나무 정령이었습니다. 그는 수아에게 숲의 비밀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수호자는 수아에게 숲의 평화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배려에서 나온다. 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아는 수호자의 말을 듣고 자신이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수호자와 작별을 구하고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수아는 마을로 돌아와서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고 그들의 마음 속에 평화와 사랑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다시 한번 활기차고 행복한 곳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서로를 더 많이 배려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수아는 숲의 비밀을 전한 후에도 계속해서 숲을 사랑하고 탐험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숲의 수호자처럼 마을을 지키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매년 그녀가 돌아온 날을 기념하며 축제를 열었습니다. 어느 날 수아는 새로운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답니다. 이번에는 숲 너머에 있는 신비한 산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울과 함께 산의 신비를 풀기 위해 모험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새로운 친구들과 도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아와 여울은 산의 고대 유적을 탐험하며 산의 수호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산의 수호자는 거대한 바위 정령이었으며 그는 수아와 여울에게 산의 비밀과 자연의 조화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수아는 산의 수호자와 함께 자연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평화의 중요성을 전파하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연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연의 수호자로서 그리고 평화의 전도사로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화와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갔답니다. 작고 파란 모자. 옛날 어느 곳에 한 사람의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날마다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에 폭풍이 불어 파도가 높아서 고기잡이를 나갈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배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기 배를 수리하기에 알맞은 튼튼한 나무 토막을 찾으려고 언덕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열심히 찾아보았으나 전혀 보이지 않고 안개가 끼어서 주위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렀습니다. 자, 나무 토막 찾는 일은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안개가 짙어질 때까지 이 언덕에 있다간 내가 있는 것도 분간을 못하게 될 거야. 그리고 길을 잃어 다시는 내 작은 집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몰라. 그래서 그는 배를 수리하기 위해 나무 토막을 찾는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안개가 짙어져서 그는 정말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안개 낀 바다를 빠져나오자 그는 집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창문에 불빛이 빛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집 안에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저기, 제발 저를 안으로 들여보내주세요. 안개 때문에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문을 두들겼습니다. 저기, 제발 저를 안으로 들여보내주세요. 안개 때문에 길을 잃어서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잠시 후에 드디어 문이 겨우 조금 열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노파가 눈을 가늘게 뜨고서 그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분이 좋지 않은 듯 무슨 일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안은 저기 안으로 좀 들여보내주세요. 안개가 짙고 밖이 어두워서 저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침까지만 쉬어가게 해주실 수 없을까요? 아침이 되면 집으로 돌아갈 길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노파는 그를 내다보며 코를 킁킁거리며
중얼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좋아, 들어와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부엌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커다란 난로에 불이 타고 있어서 좋았답니다. 그리고 불 양쪽으로는 각각 다른 작은 노파가 앉아 있어 이 집에는 모두 세 사람의 작은 노파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파들은 누구 하나 한마디도 이안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도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는 불 옆에 잠자리에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자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은 그가 정말 잠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방구석에 놓여있는 큰 상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 사람이 파란 털실로 짠 모자를 꺼내서 머리에 쓰고 칼라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어요? 그 노파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어디론가 가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파가 상자에서 파란 털실로 짠 모자를 꺼내들고 칼라일 하고 말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녀도 이미 그곳에는 없었답니다. 그리고 다시 세 번째 노파가 상자에서 파란 털실로 짠 모자를 꺼내 머리에 올려놓고 칼라일 하고 말하고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도 벌써 거기에는 없었답니다. 이안은 말했습니다. 정말 굉장하군. 처음에 여기에는 세 사람의 작은 노파가 있었는데 이제 한 사람도 없어. 이젠 나 하나뿐이야. 저 상자 안에 파란 털실로 짠 모자가 더 있을까? 그래서 그는 상자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꼭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꺼내 머리 위에 올려놓고 칼라일 하고 마치 그 노파들처럼 말을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도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그는 하늘을 나르고 빙빙 돌고 가로지르고 회전하고 자꾸만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날아갔답니다. 그러고는 땅으로 쿵 하며 떨어졌습니다. 그가 온 곳은 어디일까요? 그 세 사람의 노파가 있는 지하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위에는 종류나 모양, 크기가 다른 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노파들은 온갖 병 속에 들어있는 것을 맛보며 파티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이 쿵 하며 그들 한복판에 떨어져 내린 것을 보고는 그녀들은 파란 턴실로 짠 모자를 머리에 쓰고 재빠르게 킨테일 되돌아가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노파들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아는 말했습니다. 정말 굉장하군. 처음에 이곳에는 세 사람의 노파가 있었는데 이제 아무도 없군. 나뿐이야. 그런데 이번에는 이아는 세 사람을 쫓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있는 곳이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는 온갖 병에 들어있는 것을 맛보고 그것들을 마시거나 먹거나 해서 결국은 매우 취하여 나른해지더니 곧 잠에 골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안이 이 몽롱한 혼란 속에 잠들어 누워있던 곳은 칼라일 사교의 포도주 저장실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노파가 파란 작은 모자를 쓰고 칼라일 하고 소리친 것을 기억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이곳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칼라일 사교의 하인이 들어와서 모든 것이 엉망진창 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병은 모두 깨지고 코르크 마개가 빠지고 찐득찐득하고 물이 괴이고 뒤범벅된 것을 보고 당연한 일이지만 매우 화를 냈습니다. 바로 이안에게. 이 나쁜 놈! 하고 욕을 하며 이안을 사교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내가 쓴 파란 모자를 벗어라. 내가 사교님께 말을 할 때 모자를 쓰고 있는 건 큰 실례야. 그렇게 말하며 그것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나서 이안을 커다란 나무 토막에 묶었습니다. 이안은 대단히 무서웠습니다. 한밤중에 사교의 포도주 저장실에 뛰어들어 그곳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으니 사교가 그에게 무슨 말을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사교님, 제발 모자를 돌려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교가 모자를 돌려주자마자 그는 그것을 쓰더니 킨테일, 되돌아가 하고 세 사람의 노파가 말한 것처럼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참 잘된 일이었습니다. 사교가 그에게 어떤 벌을 줄지도 몰랐기 때문이지요. 그는 날고 빙글 돌며 가로질러 회전하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밝은 아침에 본래의 언덕 위에 돌아가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어려운 것은 그가 커다란 나무 토막에 꽁꽁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는 노인 한 사람이 언덕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어르신, 제발 이 나무 토막에서 저를 풀어주실 수 없겠습니까?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물론이지 라고 대답하고 곧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노인이란 꽤 느릿느릿 언덕을 오르는 법이고 노인의 수척한 손가락은 묶은 매듭을 푸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이안은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자 그 노인은 도대체
이 나무토막으로 뭘 할 셈이었나?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하는 자기가 그것으로 뭘 하려 했는지 생각이 났습니다. 애당초 그는 배를 손질하려고 나무토막을 찾고 있던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알맞은 크기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배를 수리하기 위해 칼라일 사교가 내게 주셨습니다. 노인은 그거 놀랍군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 뒤 두 사람은 모두 안녕히 라고 말하고는 각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숲의 돌멩이. 옛날 어느 곳에 매우 가난한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먹을 것을 살 돈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배가 너무나 고팠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녁을 얻어 먹을까 하고 생각하며 떠돌아다니는 동안에 그는 몸을 구부리고 길에서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주 커다란 돌멩이였습니다. 그리고는 누군가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남자는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손에 들고 계신 게 혹시 뭔가요? 아, 이건 제 수프 돌멩이에요. 도대체 수프 돌멩이란 무엇입니까? 그야 수프를 만드는 돌멩이지요. 수프를 만드는 돌이라니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이 흔히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맛있는 수프를 만들 수 있나요? 네, 훌륭한 수프가 되고 말고요. 제가 가르쳐 드리지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납작한 냄비를 빌려주시면 보여드릴게요. 물론이지요. 자, 들어오세요. 곧 납작한 냄비를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남자는 집 안으로 들어오고 그녀는 납작한 냄비를 갖고 왔습니다. 그는 그 돌멩이에 냄비를 가라앉히고 물을 가득 채우고 한참 있으니 끌어올랐습니다. 그 남자는 냄비를 저으며 들여다보고 약간 콧노래를 부르면서 맛있는 스프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다 됐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훌륭한 스프지만 양파를 넣으면 더욱 맛이 날 겁니다. 그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양파를 수프 속에 넣었답니다. 남자는 냄비를 휘저으면서 아까처럼 콧노래를 부르며 냄새를 맡거나 들여다보고는 이윽고 자, 뭘 넣으면 좋을지 가르쳐 드리지요. 말할 것도 없이 닭고기와 소금과 후추를 많이 넣으면 맛있을 겁니다. 네, 물론이지요.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닭고기와 소금과 후추를 수프 속에 많이 넣었고 그 남자는 수프 돌멩이는 맛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두 시간이 지나자 수프는 거의 다 되었다고 그 남자가 말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수프 돌멩이만 남기고 모두 꺼냈습니다. 좋은 맛을 내기 위해서 좀 더 수프 돌멩이를 끓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드디어 그 남자는 돌멩이를 꺼내어 두 사람은 그 수프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정말 맛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수프는 돌멩이로 끓여서 더 맛있는 수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여자는 우와, 너무 맛있어요. 수프를 만드는 돌멩이를 갖고 있다는 건 얼마나 멋있는 일인데요. 나도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자 그 남자는 그렇게 흔히 있는 게 아닙니다.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것을 갖고 있고 이런 수프를 언제라도 만들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잠깐 제 이야기를 들어봐 주세요. 당신은 저한테 매우 친절하게 해주셨으니까 이 수프 돌멩이를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나는 다른 것을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 정말이세요? 그거 대단히 친절하시군요. 수프 돌멩이로 언제까지 수프를 만들 수 있다니 얼마나 멋있는 일인가요? 그래서 그 남자는 수프 돌멩이를 그녀에게 주자 고맙다고 서로 인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난한 남자는 또 배가 고파졌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어요? 그는 몸을 구부리고 다시 다른 돌을 집어들고 그것이 수프 돌멩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언제나 필요할 때 사용했던 것입니다. 두더기 소녀와 사냥꾼. 옛날에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와 둘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녀의 아버지는 딸 하나를 가진 여인과 재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녀에게는 새 어머니와 여동생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새 어머니가 데려온 소녀는 몹시 못생긴 얼굴이었습니다. 더구나 아름다운 그 소녀와 함께 있을 때 더욱 못생겨 보였습니다. 새 어머니는 전 부인의 딸이 자기 딸보다 예쁜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전 부인의 딸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는 암송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두 자매는 날마다 번갈아 가며 집 뒤에 있는 산에 데려가 풀을 뜯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새 어머니는 자기 딸이 산에 가는 것을 싫어하여 날마다 전 부인의 딸에게 그 일을 시켰습니다. 어느 날 아름다운 소녀가 산에서 울고 있을 때 어디선가 사냥꾼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누구며
왜 이 산에서 울고 있습니까? 저는 아랫동네 사는 소녀예요. 저는 새어머니가 데려온 여동생과 차례로 소를 돌보기로 되어 있는데 새어머니는 제가 동생보다 예쁜 것에 화가 나서 저만 산에 보낸답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소녀가 대답하자 사냥꾼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언젠가 당신의 집을 찾아가 당신을 모셔갈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은 후 어느 날 소녀의 아버지는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새 어머니 딸에게 내장을 씻어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새 어머니는 자기 딸이 강에 가는 것이 싫어서 전 부인의 딸에게 시켰습니다. 빨리 씻어 오너라. 공연히 게으름을 피우거나 한 개라도 잃어버린다면 가만두지 않겠다. 소녀는 말없이 내장을 씻으러 강가로 갔습니다. 그러나 강물의 흐름이 대단히 세찼으므로 그만 내장 하나가 휩쓸려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소녀가 놀라서 내장을 집으려고 허우적거렸지만 내장은 순식간에 멀리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소녀는 새 어머니에게 야단 맞을 일을 생각하니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집에 돌아가기 싫었습니다. 소녀는 슬피 울면서 강을 떠내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정처 없이 걸어갔습니다. 얼마를 걷다 보니 으리으리한 집이 나타났는데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지만 사람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방 안은 몹시 지저분했고 침대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 어지러진 방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방 안을 말끔히 청소해 놓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세 마리의 새가 날아와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그 새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저희들끼리 말했습니다. 누구일까? 우리 집에 와서 깨끗이 청소를 해준 사람이. 오, 그래? 누구인지 알면 우리가 멋진 선물을 줄 텐데. 그 말을 들은 소녀는 새들 앞에 나서서 말했습니다. 집 안을 청소해 놓은 사람은 바로 저예요. 새들은 소녀에게 어디 사는 누구며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지 물었습니다. 소녀는 자기 사정을 숨김없이 모두 이야기하였습니다.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참새 하나가 말했습니다. 나는 선물로 내가 이야기할 때마다 내 입에서 황금의 꽃이 나오는 행운을 주겠소. 그러자 두 번째 참새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걸치는 옷이면 무슨 옷이든 가장 훌륭한 옷으로 변하는 행운을 주겠어. 그 다음 세 번째 새가 말했습니다. 오, 나는 내가 신는 신발은 모두 황금 구두로 변하는 행운을 주겠소. 말을 마친 새들은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소녀는 다시 강가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에는 물살에 휩쓸려 갔던 내장이 다른 것들과 함께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디를 갔다가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새어머니는 소녀를 보자마자 앙칼치게 물었습니다. 소녀가 대답하지 않자 더욱 화를 내며 때리려고 했습니다. 소녀는 할 수 없이 내장 한 개를 잃어버려서 찾느라고 늦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소녀가 말을 시작하자 소녀의 입에서는 황금꽃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새 어머니는 소녀가 더 이상 말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어느 날 소녀의 아버지는 두 자매에게 예쁜 드레스를 하나씩 사주었습니다. 소녀들이 소를 몰고 산에 갈 때 예쁘게 보이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음 날 소녀가 소를 몰고 산에 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새 어머니는 소녀의 예쁜 옷을 벗기고 누더기를 입혔습니다. 그 순간 소녀의 옷은 더없이 아름다운 공주의 옷으로 변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신고 있던 헌 신발도 황금 구두로 변했습니다. 그것을 본 새 어머니는 약이 올라서 재투성이가 되라고 소녀를 부엌으로 쫓아버렸습니다. 부엌에 있던 새 어머니 딸은 소녀에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소녀는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면서 방 안과 침대가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는데 자기가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고 쓰레기는 방 한가운데다 쌓아 놓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다시 내장을 씻으러 갈 일이 생기자 새 어머니의 딸은 자기가 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새 어머니의 딸이 내장을 씻으러 갔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깨끗이 정돈된 방 안을 새 어머니의 딸이 흐트러 놓았을 뿐이었습니다. 새들이 날아와서 흐트러진 방 안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 깨끗한 집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았지? 그때 새 어머니의 딸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집을 흐트러 놓은 건 나예요. 그러자 새들은 각각 새 어머니의 딸에게 한마디씩 했습니다. 나는 내가 말할 때마다 너의 입에서 염소 똥이 나오도록 해주겠어. 나는 내가 입은 옷이 무엇이든 다 해줘서 넝마가 되도록 해주겠어. 나는 내가 신은 모든 신발이 말편자가 되도록 하겠어. 새 어머니의 딸은 집에 돌아가자마자 자기가 왜 늦었는가를 이야기하려고 했으나 입을 열자마자 염소 똥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본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새 어머니는 남편에게 자기 딸은 좋게 이야기하고 전 부인의 딸은 아주 몹쓸 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리석은 남편은 새로 맞은 아내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그 딸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부는 새 어머니의 딸을 데리고 왕자님의 무도회장에 갔습니다.
소녀는 집에 남아서 부엌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혼자 있게 된 소녀는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야, 왜 울고 있느냐? 소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제 동생만 데리고 왕자님의 무도회장에 가셨습니다. 저도 무도회장에 가고 싶지만 집에서 일을 해야 하니 슬퍼서 우는 거예요. 목소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너도 무도회장에 가도록 하주마. 그 대신 시계를 가지고 가서 12시가 되기 전에 집에 돌아와야 한다. 목소리가 사라지자 소녀 앞에는 곧 아름다운 마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소녀는 곧 마차를 타고 무도회 장으로 갔습니다. 소녀의 옷은 어느새 아름다운 공주의 옷으로 변했습니다. 우아하고 화려한 옷을 입은 아가씨가 들어서자 왕자님은 곧장 아가씨에게 춤을 청했습니다. 아버지도 새어머니도 소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소녀는 그 무도회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숙녀가 되어서 자정이 가까울 때까지 왕자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정이 가까웠을 때 소녀는 남모르게 무도회장을 빠져나와 마차에 올랐습니다. 마차는 곧 소녀를 집에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부모님과 여동생이 돌아왔을 때 소녀는 이미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소녀는 똑같은 방법으로 무도회장으로 갔습니다. 그리하여 왕자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뒤늦지 않게 돌아왔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소녀가 무도회장에 갔을 때 왕자님은 소녀를 놓치지 않으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시간이 되자 서둘러 무도회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왕자님은 재빨리 소녀를 뒤쫓았습니다. 소녀는 너무나 서두르는 바람에 황금 구두 한 짝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왕자님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마차는 이미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왕자님은 그 구두의 주인을 찾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숙녀 중에서 황금 구두의 다른 한쪽을 가져오는 사람을 왕비로 맡겠다는 포고문을 내렸습니다. 왕궁에서 많은 지원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황금 구두를 한 짝씩 준비해 궁궐로 갔습니다. 새 어머니의 딸도 빠질세라 황금 구두를 만들어 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궁궐로 갔습니다. 그러나 왕자 앞에서 황금 구두를 신자마자 그 구두는 말편자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변명을 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그 입에서는 염소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입고 있는 옷은 누더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집에서 슬퍼하고 있는 소녀 앞에서 어디선가 용이 끄는
화려한 마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마차는 소녀를 태우고 궁궐을 향해서 달렸습니다. 소녀는 새 어머니의 딸이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녀는 몰래 자기 아버지를 불러서 자기가 온 것을 알렸습니다. 아버지는 눈부시게 훌륭한 모습을 하고 있는 딸을 보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 물었습니다. 소녀는 자기가 겪었던 모든 일을 아버지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임금님 앞에 나가서 황금 구두를 신었답니다. 구두는 소녀의 발에 꼭 맞았으며 소녀가 가지고 있는 또 한 짝의 구두도 꼭 맞았습니다. 이 아가씨야말로 내가 찾던 그 사람이요. 나는 당신을 아내로 맡고 싶소. 황공하옵니다. 소녀는 이미 오래전에 한 사냥꾼과 결혼을 약속한 일이 있으므로 왕자님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약속한 그 사냥꾼은 저를 데리러 우리 집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소녀는 왕자님이 잡을 사이도 없이 재빨리 마차를 타고 궁궐을 떠났습니다. 왕자는 다음 날 사냥꾼 차림을 하고 소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것을 안 새어머니는 소녀를 집안에 숨겨두고 자기의 딸을 왕자님 앞에 보였습니다. 그녀가 왕자님과 이야기를 시작하자 또다시 그녀의 입에서 염소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왕자님은 화를 내면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 후 소녀는 다시 자기 집 암소를 데리고 날마다 뒷산에 올랐습니다. 왕자님은 왕자님대로 이 산 저 산 사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왕자님은 동산에서 다 해진 누더기를 입고 있는 아름다운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왕자님은 그 소녀에게 사랑을 느껴 함께 궁궐로 갔습니다. 그 뒤 마음씨 고약한 새 어머니는 그 소녀를 다시 볼 수 없었고 아름다운 소녀는 왕자와 함께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의 속옷. 옛날에 한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임금님에게는 왕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왕자는 이상하게도 늘 우울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그 왕자를 이 세상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며 사랑했건만 왕자는 나이가 들면서 더더욱 우울한 모습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얘야, 도대체 왜 그러니?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즐거워지겠니? 임금님은 몹시 안타까워하면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마음이 슬퍼지는 걸 어쩌지 못하겠어요. 그 무엇을 생각해도 마음이 어둡기만 해요. 왕자는 대답했습니다. 임금님은 마침내 왕자가 몹쓸 병에 걸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라 안의 유명한 의사며 철학자를 불러 왕자의 병을 진단하라고 명했습니다.
얼마 후 왕자님을 만나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의견을 이야기하며 긴 회의를 한 끝에 임금님께 아뢰었습니다. 배야, 저희들은 왕자님을 고쳐드리기 위해서 신중한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하께서는 이 세상에서 더없이 행복한 사람을 찾아내시어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속옷을 왕자님의 속옷과 바꾸어 입히십시오. 그러면 왕자님은 기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곧 누구든지 자기 주위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궁궐로 알려달라는 포고문을 전국에 내렸습니다. 며칠 후 한 신부가 임금님 앞에 불려왔습니다. 그대는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습니다, 폐하. 임금님은 기뻐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 궁전에 머무르는 신부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는가? 폐하, 그렇게 해주신다면 더 없는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물러가라. 임금님이 화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가 찾는 사람은 보다 잘 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있는 상태에서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라네. 그런 일이 있은 후 임금님은 이웃나라의 왕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왕에게는 더없이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고 효성스러운 왕자와 공주가 있었으며 왕을 존경하며 보좌하는 충성스러운 대신들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땅은 기름지고 생산물은 풍족했으며 온 나라 사람들은 아주 평안하게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라 왕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임금님은 곧 자신의 충직한 대신을 시켜서 그 나라 왕을 만나보고 속옷을 얻어오도록 부탁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갖추신 분이시니 대왕께서는 더 바랄 것 없는 행복한 분이시겠지요. 그렇게 보이는가? 물론 나는 모든 것을 갖추었네. 하지만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남겨두고 죽어야 하니 바로 그것이 걱정일세. 허허허. 이웃나라 왕은 이렇게 말하면서 쓸쓸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그래서 대신들은 그 왕의 속옷을 얻어갈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신들이 돌아온 후 임금님은 더 깊은 걱정에 빠졌습니다. 왕자의 병을 고칠 일이 자나깨나 걱정이었지요. 어느 날 기분을 좀 바꿔볼까 하여 왕은 혼자 사냥을 떠났습니다. 짐승들을 쫓으며 이산저산 계곡을 달리다가 문득 넓은 들판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흥겨운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찌나 흥겨운 가락인지 그 노래를 듣는 임금님의 마음까지 밝아오는 듯 했습니다. 아, 저렇게 흥에 겨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행복한 사람 아닐까? 임금님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노랫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부지런히 달려갔습니다.
노래는 어느 포도밭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포도나무를 살펴보면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지내기는 어떤가? 임금님이 말을 걸자 젊은이는 쾌활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 임금님 아니십니까? 안녕하신지요. 저는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 자네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지 않겠는가? 자네의 그 흥겨운 노래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싶어서 말이야. 함께 간다면 호화스러운 삶을 보장해 주겠네. 배야,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저는 그냥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더구나 노래는 제가 원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부르고 싶으니까요. 임금님은 속으로 깜짝 놀라면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가면 아주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자, 뭔가 부족한 것은 없는가? 없습니다, 폐야. 저는 지금 이 상태로 만족합니다. 오, 참으로 행복한 젊은이로구나. 임금님은 감격하여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젊은이, 부디 나의 부탁을 좀 들어주게. 무슨 부탁이온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아, 내 아들은 살았어. 이제 병을 고치게 되었소. 임금님은 그 젊은이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에 그것이 필요하다네. 그것이라뇨? 무얼 말씀하시는지. 아니, 임금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젊은이에게 달려들어서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애석하게도 그 젊은이는 속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행복한 사람의 속옷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인가 봅니다. 늑대와 꼬리. 어느 날 늑대가 나들이를 갔다가 여러 마리의 큰 개들한테 쫓기게 되었습니다. 개들이 자꾸만 쫓아오자 조금만 더 가면 늑대는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늑대는 다행스럽게도 산속에서 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안으로 들어가기에 알맞은 크기였기 때문에 그 속으로 재빨리 뛰어들었습니다. 그 굴은 개들한테는 너무 작아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만 밖에서 서성대고 있었습니다. 늑대는 헉헉하고 숨이 찼고 겨우 숨을 바로 잡았습니다. 기분이 좀 괜찮아지자 그는 이 굴 속으로 들어온 자기가 매우 영리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발들아, 내가 이 굴 속으로 들어오는데 자네들은 나한테 몰래 주었나? 하고 늑대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바위를 뛰어넘고 강을 건너 자네를 여기까지 데려왔지. 하고
네 개의 발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훌륭한 발이구나. 다음에는 두 개의 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귀는 뭘 해주었지? 우리는 오른쪽을 쫑긋 세우고 왼쪽을 쫑긋 세우며 어느 쪽으로 도망가야 하는지 알려주었지. 하고 두 개의 귀가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군, 잘했어. 이번에는 두 개의 눈한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한테 뭘 해주었지? 우리는 바른 방향을 보고 지시했지. 우리가 이 굴을 발견한 거야. 그래, 그래, 잘했어. 이렇게 좋은 발과 이렇게 좋은 귀, 이렇게 좋은 눈을 가진 나는 얼마나 훌륭한가? 나는 정말 영리해. 그리고 그는 자기 등을 탁 치려고 엎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꼬리가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꼬리야, 너는 나한테 무얼 해줬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틀림없어. 너는 내가 데려가는 것만 믿고 그저 내 꽃무늬에 매달려 있었지. 그리고 나를 도우려고 하지 않았어. 너 때문에 하마터면 개들한테 붙들릴 뻔했어. 너는 뭘 해줬니?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꼬리는 몹시 기분이 상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냐고? 나는 개들한테 손짓을 해서 너를 붙잡으라고 꼬리를 흔들었지. 이 나쁜 꼬리 녀석 같으니라고. 늑대가 소리치며 빙글빙글 돌면서 있는 힘을 다해 꼬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 이 더러운 낡아빠진 꼬리 녀석. 이 굴에서 나가라고. 그리고 늑대는 자기 꼬리를 굴 속에서 내보냈습니다. 물론 꼬리를 내밀었을 때 자신도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늑대의 넋두리를 들으며 기다리고 있던 개들은 늑대를 붙잡고 말았답니다. 신비한 숲의 수호자. 옛날 옛적 깊은 숲속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울창한 나무와 맑은 시냇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사람들은 자연의 은혜를 받으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습니다. 바로 숲의 깊은 곳에 잠든 신비한 숲의 수호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에게 숲의 수호자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수호자는 숲을 지키는 영혼으로 숲에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나타나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만나기 위해서는 순수한 마음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을에는 수아라는 호기심 많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수아는 항상 숲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고 숲의 전설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숲에서 모험을 하며 다양한 동물들과
친구가 되었고 숲의 신비를 풀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수아는 숲속 깊은 곳에서 반짝이는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아는 그 빛을 따라가며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신비한 생물들과 마주하게 되는데 특히 말하는 여우, 여울과 친구가 됩니다. 여울은 수아에게 숲의 수호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를 만나기 위해서는 숲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수아는 여울의 안내를 받아 숲의 시험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련은 용기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녀는 숲속 깊고 어두운 동굴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동굴 안에는 박쥐가 날아다니고 으스스한 무서운 소리도 들리며 이 동굴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벽을 더듬거리며 한 발 한 발 내디뎌 끝까지 통과해냅니다. 두 번째 시련은 지혜의 시험이었습니다. 수아는 고대의 수수께끼를 풀어야 했습니다. 여울은 그녀에게 힌트를 주었고 수아는 자신의 지혜를 발휘하여 모든 수수께끼를 풀어냈습니다. 마지막 시련은 순수한 마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수아는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진심을 담아 숲의 영혼에게 다가갔고 그 순간 숲의 수호자가 나타났습니다. 숲의 수호자는 아름다운 나무 정령이었습니다. 그는 수아에게 숲의 비밀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수호자는 수아에게 숲의 평화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배려에서 나온다. 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아는 수호자의 말을 듣고 자신이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수호자와 작별을 구하고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수아는 마을로 돌아와서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고 그들의 마음 속에 평화와 사랑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다시 한번 활기차고 행복한 곳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서로를 더 많이 배려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수아는 숲의 비밀을 전한 후에도 계속해서 숲을 사랑하고 탐험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숲의 수호자처럼 마을을 지키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매년 그녀가 돌아온 날을 기념하며 축제를 열었습니다. 어느 날 수아는 새로운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답니다. 이번에는 숲 너머에 있는 신비한 산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울과 함께 산의 신비를 풀기 위해
모험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새로운 친구들과 도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아와 여울은 산의 고대 유적을 탐험하며 산의 수호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산의 수호자는 거대한 바위 정령이었으며 그는 수아와 여울에게 산의 비밀과 자연의 조화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수아는 산의 수호자와 함께 자연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평화의 중요성을 전파하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연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연의 수호자로서 그리고 평화의 전도사로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화와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갔답니다.